06번 원소의 개수가 15인 표본 공간 S에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PA는 5분의 3이고 P 가로 B 바에는 3분의 1일 때 N 가로 A 교 B를 구하시오. 그럼 이제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좀 하자. 원소의 개수가 15인 표본 S. 요걸 이제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면은 원소의 개수가 15, 그러니까 N 가로 S가 15네. 이렇게 쓸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조건부 확률이지. 조건부 확률. B 바 A는 3분의 1일 때. 그럼 요건 이제 우리가 식을 바꿔 쓸수 있지. 요 식을. P, B 바 A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분모가 PA가 되는 거고 분자는 P 가로 A 교 B가 되는 거지. 요게 얼마? 3분의 1. 3분의 1. 그러면은 이건 나왔지? PA 얼마? 5분의 3? 아, 그러면은 이거를, 그럼 5분의 3. 그러면 분모에 5분의 3이 들어가는 거고, 분모에 5분의 3. 분자는 P 가로 A 교 B. 요게 이제 3분의 1이라는 얘기인데, 3분의 1. 3분의 1. 그럼 이제 분모에 5분의 3이니까, 분자로 쓰면은 3분의 5가 돼. 3분의 5. 3분의 5. 그러면은 3분의 3분의 약분 때리면 결국 남는 게 뭐냐? P, A, 교, B는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5분의 1. 5분의 1.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P, A, 교, B인데, 그, N이지. 그럼 우리는 요 P 대신에 N으로 바꿔준 식을 써야 돼. N으로. 그러면 n으로 바꿔주는 식을 쓰면 어떻게 되냐? n으로 바꿔주는 식을 쓰면은 그러니까 p a 교 b는 어떻게 나오냐? 전체 n s분의 n 가로 a 교 b가 5분의 1이라는 얘기랑 똑같잖아. 똑같지. 그럼 아까 ns가 얼마였지? 15. 아, 15.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15분의 n a 교 b는 5분의 1이니까 얘가 얼마야, 그러면? 3이네, 3. 답이 3이다. 다음, 07번. 07번. 어느 학교 밴드 동아리 전체 회원의 60% 남학생이고, 보컬을 담당하는 남학생 회원은 전체 24%이다. 이 동아리에서 임의로 택한 한명 남학생일 때, 그 학생이 보컬을 담당한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수학식으로 쓰자고. 일단 숫자가 나온 게 이제 뭐 60%, 24%, 그다음에 이제 구해야 되는 거. 일단 60%, 24%를 이제 우리가 수학식으로 써야 돼. 뭐냐? 자, 전체 회원의 60%, 그럼 남학생이 나왔기 때문에 남학생을 사건 A로 놓는다면은 60%, 이건 확률이지? 그러니까 남학생의 확률이 얼마다? 100분의 60, 5분의 3. 그다음에 아, 이게 어렵네. 보컬을 담당하는 남학생 회원. 그러니까 일단 보컬이 나왔으니까 보컬은 B로 하고. 그럼 보컬을 담당하는 남학생은 뭐야? 그러니까 남학생이면서 보컬도 해. 그러면은 두 개는 집합을 어떻게 피해? 교집합이 되는 거지, 교집합. 그러니까 P, 남학생이면서도 보컬을 한다. 이게 되는 거지, 이거. 여기 얼마? 24%. 0, 그러니까 100분의 24. 그러면은 100분의 24, 4로 약분이 되나? 25, 아니, 100분의 24. 4로 약분하면 25분의 6. 25분의 6. 25분의 6이 된다. 아, 여기 중요해. 보컬 담당한 남학생. 보컬도 담당하고 남학생. 그러니까 교집합. 자, 근데 구하는 게 뭐냐? 이 동아리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시행이지? 남학생일 때그 학생이 보컬. 아, 이게 중요하네. 남학생일 때그 학생이 보컬을 담당하는 확률. 그럼 이거를 수학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네. P, 보컬이어야 돼. 뭐? 남학생일 때. 요걸 구하는 거 요거. P, B by A. 남학생일 때 보컬. 그럼 얘를 우리가 이제 조건부 확률이지? 식 쓰면은 이거는 P, 가로 A분의 P, 가로 A, 교, B가 된다. 요거 하는 거지, 이거. 이거.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럼 5분의 3분의 25분의 6. 약분 되네? 약분. 그래서
약분하면은 3하고 6, 2, 5하고 25, 5분의 2네, 5분의 2. 다 그래서 5분의 2다. 08번. 상자 안에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검은색 볼펜 5자루와 빨간색 볼펜 2자 들어있다. 이 상자에서 민지와 지훈이가 차례로 볼펜을 임의로 한 자씩 꺼낼 때, 민지는 검은색 볼펜, 지훈이는 빨간색 볼펜을 꺼낼 확률을 구하시오. 단, 꺼낸 볼펜 다시 넣지 않는다. 이건 그냥 중학교 때 풀던 거 그대로 풀면 되지. 검은색 볼펜 5자루, 빨간색 볼펜 2자루. 그럼 민지가 검은색 볼펜을 뽑고, 지훈이는 빨간색 볼펜을 꺼내야 돼. 다시 넣지 않고. 그럼 민지가 검은색 볼펜 뽑을 확률은? 그럼 7분의 5개, 2개니까. 7분의 5고. 그 다음에 지훈이가 빨간 거 뽑을 확률은? 그러면 이제 민지가 검은 거 뽑았으니까 4자로 되는 거지? 그러면 지훈이가 빨간 거 뽑을 확률은 6개 중에 2개지. 요거 곱하면 되네. 곱하면 되지. 약분하면 3이니까 21분의 5다. 21분의 5. 이렇게 풀면 돼, 그냥. 다음, 09번. 09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질 때, 다음 보기의 세 사건 A, B, C 중에서 서로 독립인 두 사건을 찾으시오. 자, 서로 독립인 사건 찾으라 했지, 서로 독립인 거. 서로 독립인 사건 찾을 때에 좀 쉬운 방법은 요게 좀 쉽다. 만일에 사건 A랑 사건 B가 독립이다. 그러면은 A 곱 사건 B는 PA 곱하기 PB다. 요게 성립을 하면은 두 사건 A랑 B는 독립이야. 이 성립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 완전 할게 많은데? 그럼 A, B, C, 이거 다 해봐야 되잖아, 이거. 그럼 A를 보자고, A. A는, 이것도 이거 A, B, C 전부 다 이게 주사위 두번 던지는 거야. A는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가 4의 약수인 사건. 그러니까 첫 번째 눈이 1이 나와도 돼. 그두 번째는 다 되는 거지. 1, 3, 4, 5, 6. 그 다음에 첫 번째가 2가 나와도 돼. 두 번째는, 두 번째 1, 3, 4, 5로 다 나와도 되고. 첫 번째가 4가 나와도 돼. 두 번째는 다 나와도 돼. 이거지, 이거? 아이고, 대문자가 돼. 이거. 그러니까 첫 번째만 4의 약수만 나오면 된다. 이 얘기지. 1, 2, 4. 1, 2, 4. 그러면은, 사건 P가 나올 확률은 36분의 666, 18. 그러니까 뭐가 되냐?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PA는 2분의 1이 여기서 나온 거고. 두 번째, B 사건. B 사건 보자. B 사건은 나오는 눈의 수가 모두 짝수야. 아, 이거 쉽다. 그러니까 첫 번째도 짝수가 나와야 되고, 두 번째도 짝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은, 이거는, 그러면 PB. PB는 36분의, 첫 번째, 세 가지, 세 가지지? 9. 얼마? 4분의 1. 4분의 1. 다음에 사건 C. C 보자. C는 나오는 눈의 수압이 7이거든? 지금 다 쓸까? 그럼 1, 6. 그 다음에 2, 5. 2, 5. 그 다음에 3, 4. 그 다음에 4, 3. 4, 3, 5, 2. 6, 1. 6개, 6개. 그니까, C가 나올 확률은 36분의 6, 약분하면 6분의 1. 6분의 1. 자, 이제 우리는 뭘 해줘야 되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랑 B를 볼까? A랑 B? 먼저. 그러면 A랑 B가 이제 독립인지 보자고. 그러면은 PA 교 B를 구해가지고 이게 PA 곱하기 PB가 나오면은 독립이지? 이렇게 나오면 독립이다. 자, 그러면 해보자고. 그럼 PA는 2분의 1. PB는 4분의 1. 자, 그러면 이제 구해야 되는 게 PA 교 B지. 그럼 A와 B는 교집합이 뭐가 나오냐? 짝수짝수 나오는 거. B는 짝수짝수 나와야 돼. 그러면은 사건 A 중에 짝수짝수 나오는 거. 여기지, 오고. 여기 짝수가 이제 2, 4, 6이 두 번째 2, 4, 6 나오면 되는 거고. 여기서도 4가 나오고 2, 4, 6 나오면 되지. 그러니까 PA 교 B는 몇개 남아? 그러면은 36분의 6개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니까 36분의 6, 6분의 1, 6분의 1. 그럼 안 되지? 그러니까 A랑 B는 그 독립이 아니야.
독립이 아니다. 그럼 이제 B랑 C를 보자. B랑 C. B랑 C. 자, B, 이거를 해가지고 PB 곱하기 PC가 나오면은 독립이다. 독립. 그럼 PB는 나머지 4분의 1, 6분의 1. 그럼 4분의 1 곱하기 6분의 1인데, 자, 이제 요거 봐야 돼. 요거 P 비교 C. 자, 그럼 이제 B와 C의 교집합을 보자고. B와 C 교집합. 자, B 집합은 짝수짝수야. 그럼 여기서 짝수짝수 있냐? 없네. 0이야, 0. 0. 그러니까 이것도 안 나온다. 독립이 안 나와. 그럼 세 번째. P, C, 교, A를 보자고. PC 교 A. 그래가지고 만일에 PC 곱하기 PA가 나오면은 독립이지. 그럼 PC는 6분의 1, PA는 2분의 1. 자, 그럼 6분의 1하고 2분의 1이 나왔고, 그다음에 PC 교 A를 보자고. PC 교. 그럼 요거 이제 다 지우고 C랑 A 교집합. C랑 A 교집합. 그러면은 C는 16. 여기 1하고 되네 요거. 되지? 여기서 16 나오겠지? 그다음 25도 여기서 나오겠지? 25 되고, 요건 안 되네? 안 되고, 요건 되지? 43 여기서 나오겠지? 43 되고, 요거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3개 나오네? 그러니까 36분의 3이 되는 거지, 3개 나오니까. 36분의 3은 12분의 1. 12, 아, 일단 36분의 3만 쓰자. 36분의 3. 12분의 나오지? 그러니까 맞다 이거야. 그러니까 C랑 A가 독립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독립이 되는 사건 C랑 A. 그러니까 A랑 C 이렇게 써야겠다. AC. 아, 정확히 써야 돼. 사건 A와 사건 C. 사건 A와 사건 C. 이두 개가 독립이다. 다음 10번.